다음 팀은 바로 슈즈입니다. 슈즈? 네. 슈즈. 슈즈면 무슨 신발? 아하, 이런. 벌써 함성 터지는 거면 모릅니까? 슈즈. 슈퍼주니어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슈퍼주니어 아이고, 여러분들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저는 이렇게 네. 줄임말은 몰랐고 슈퍼주니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멤버가 제가 13명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 그, 정말 웬만한 관심 없으면 아시기 힘든 건데. 예. 1차전은 누가 도전하실 겁니까? 네, 저 신동인 도전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자, 멈춰를 외쳐 주세요. 멈춰. 호랑나비 김은국 씨의 노래입니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느니 하나 없네.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 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못 살겠네. 호랑나비야 날아와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하 숨어봐. 아, 슈퍼주니어 성공! 운명 쿨의 노래입니다. 랩 가사도 심사합니다. 랩도 심사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그토록 애 같아게 찾아 헤맨 나 이상형. 왜 하필 이제야 내 배가 떠나게 된 거야.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맬 때는 없더니 어딨어 무엇했어. 혼자가 힘들어 곁에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사랑이 돼버렸잖아.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고 그녀에게 말을 버리면 보나마 나만 가질 텐데. 그렇다고 그녀 때문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돼버리면 나도 역시 망가질 것 뻔한데.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빠빠삐야. 둘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의무부도 버릴 순 없어. 차라리 이럴 때 남자가 되고 싶어. 가연씨 성공! 한 번만 선택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다 함께 차차차 서른도 씨의 노래입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 나는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가인씨 성공! 슈퍼주니어 이렇게 같이 나온 게 아니라 노래 부르신 분하고 퀸카 네. 만들기 세 분이 이렇게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호감 형이십니다 두 분. 어, 나도 사랑해. 자, 다음에 모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100번 하겠습니다. 100번. 네. 그리고 김건모 씨의 노래입니다. 자, 랩도 심사를 합니다.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그늘을 갖고 거리를 오는데 괜시리 마음만 울적해 울적한 마음은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너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가 그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네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네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666번 마지막 승부 김민교 씨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비로소